안녕하세요, 시기입니다. 더뉴 산타페 2.2 디젤 캘리그라피 모델 약 60km 정도 거리, 시내 20% 고속도로 약 80%로 구성된 약 60km의 거리를 제가 그냥 적당히 다양한 모드로 운전하면서 연비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A few moments later. 원래 편도 30km인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편도 50km 하게 생겼습니다. 현재 차량에는 저 혼자 타고 있으며 에어컨은 1단이고 통풍 시트 하나 틀고 스마트 모드로 적당히 쏴도 보고 연비 주행도 해보고 그냥 편하게 뭐 부족함이 없이 도로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42.9km 주행하고 연비는 18.3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기 때문에 엔진이 바뀌거나 미션이 바뀐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덩치의 차량이 그냥저냥 운전해도 이 정도 18 이상이 나온다라는 건 뭐 감사한 거죠. 편도 목적지까지 갔다가 왕복을 마치면 아마 한 70km 정도 주행할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갈 때는 한번 스포츠 모드로 좀 적극적으로 좀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한번 쏴보면서 연비가 몇 가지 나오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잘 나가네. 원래 왕복 60km 시승이 예정되었는데 제가 길을 잘못 타가지고 오늘의 시승은 약 거의 한 90km 정도 시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초반에 시내 20% 고속도로 80% 정도 주행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시내 약 35% 고속도로는 65% 정도 그렇게 주행을 한 것 같고 교통 체증도 좀 있었습니다. 아까 적당히 그 스마트 모드로 주행할 때 연비는 18.5까지 올라왔고요. 특별히 연비 운전을 신경 써서 한 건 아니고 이번에는 돌아갈 때 약간 교통 체증도 있었고 스포츠 모드로 겁나 뭐 쏴도 보고 뭐 다양하게 적당히 운전을 해보니까 지금 연비는 15.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총 주행거리 85km, 주행시간은 1시간 24분 되겠습니다. 제가 2.2 디젤 산타페 페리 전 모델부터 타봤지만 요즘 디젤 국산차 연비 진짜 많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나요? 출력도 200마력도 높고 토크도 좋아가지고 출력도 뭐 굉장히 출중하고 이런 덩치에 이런 차가 이런 연비가 나온다는 건 뭐 정말 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연비는 이런 주행 환경 속에 적당히 주행했을 때 나오는 연비라고 대충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페리 전 모델 2.2 디젤로 주행했을 때 장거리 100km 이상을 연비 23까지 나왔습니다. 뭐 물론 저보다 연비 운전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24, 5 이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. 강남 헬 교통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연비는 10m로는 떨어지지 않았으며 그냥저냥 누적 거리 뭐 1000, 2000, 3000 뭐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제 예상 평균적인 산타페의 연비는 한 13.5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차는 비싼 걸 타던 수입차를 타던 디젤은 일단 연비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고급류 먹는 스포츠카와 디젤이 있지만 펑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저는 뭐 달구지고 경운기고 차가 시끄럽건 안 시끄럽건 무조건 일단 연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연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뉴 산타페 캘리그래피 출시 시승을 맞이하여 연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산타페 인 익스테리어 리뷰와 시승에 관련된 뭐 영상도 업데이트 예정이며 다양한 콘텐츠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으니 시기월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